땡겨! 어, 시부레 탄다, 이거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와! 시부레 들어왔어! 유하! 이렇게 해서 테카니가 또 중국인 분께 계정을 빌렸습니다. 와, 이 보세요. 1005에 1004, 1010, 1005, 570. 와, 지린다. 자, 시승 한번 해보자, 시승. 와, 존나 궁금하다, 진짜로. 아우디 R8X. 갑니다. 와, R8이야, R8. 참. 아, 근데 샤프리 모르네. 아,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아, 뒤가 완전 알파리야, 진짜. 차가. 진짜 아우디 알파리다, 이거. 아우디 R8 같이 생겼어. 와, 이걸 시승하네. 일단 차 드립감은요, 좀 더 타볼게요, 일단.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일단. 차 좀 더 시승해봐야겠다. 근데 빨라, 존나. 333 강한은 안 돼 있습니다. 기본 바치는 레전드구요. 그냥 빨라, 차. 하는 거 봐. 오, 씨. 내가 이메일을 잘 몰라, 얘들아. 좀 이해해줘. 이메일 내가 좀 잘 몰라서. 로디랑 느낌 전혀 틀려요. 약간 이온 느낌 나, 이온 느낌. 이거는 반대로. 이온 느낌 나, 이온. 그리고 차가 진짜 디자인이 그냥 진짜 알파리에요. 디자인이. 와. 나도 333 강화된 거 타보고 싶긴 해. 근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지 말자. 야, 빌려 타는 것만 해도 어딨냐, 시부레. 와. 빌려 타는 것만 해도 씨, 감사하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온 있지. 이온에다가 10 박은 것 같아. 레어 파츠. 차 느낌이 어느 느낌이냐면, 그 이온에다가 10을 박은 것 같아요. 이게 레전드 기본 파츠라서. 아야, 차 진짜 빨라요. 차 빨라요. 와, 좋다. 그리고 약간 이온에다가 이온보단 드립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이온보단 드립감이 훨씬 좋아. 굿. 자, 다른 맵 해볼게요, 다른 맵. 와, 시부레. 이걸 다 보네. 중국 카트의 스펙터 X입니다. 차 그렇게 안 큰데? 파라곤이랑 크기 비슷한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차 별로 안 커, 일단. 그리고 이형보다는 차체가 좀 낮아요, 맞죠?
약간 이온 느낌도 나는데 이온 느낌 플러스 로디 나, 로디 느낌이 나. 차가 이온 플러스 로디 같아. 잘 가고. 우! 레전드 파츠입니다. 퍽, 퍽. 진짜 딱 이온 로디 느낌이야. 우리 들어가고 와 드립감 되게 좋다. 안정성은 개, 개 좋네. 안정성 어어어어 이거 되게 못 달렸어요, 이거는. 아마, 레전드 파츠가 조만간에 곧 나올 것 같아요. 레전드 파츠가. 여기 중간에 333 원래 달 수가 있어요. 장착을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데, 없어, 이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 강이고요. 그 다음에 파츠는, 여기 보시다시피, 레전드입니다. 이게 레전드 파츠예요, 레전드 파츠. 레전드. 출무 같이 봐주세요. 어 몇이야? 300 몇이었지? 출본은 일단 로디가 더 빨라요. 맞죠? 자 기본 제어 속도 갑니다. 210이겠지? 210 11 가나요? 11 못 가고 기본 제거 속도 210. 당연히 고개를 흔들면 속도가 210에서 더 올라갑니다, 이거. 한 13까지, 14, 15까지도 갈 수 있을걸? 15? 15까지 가죠? 네. 오케이. 고개 까딱 안 하고 제거 속도. 300까지 가는데? 오 300까지 가네? 300 간다. 300 딱 300이다. 조각 플로터 됩니다. 이거 플로터 안 돼 있어요. 참고로 자 처음엔 무시하고 136 140 133 134 139 감속 안 나쁘다 맞지? 130에서 140 사이 아 감속 좋아. 오. 이게 처음에 건 패스. 131. 138. 138. 133. 134. 136. 아, 감속 좋아. 어 몇 가지 갔지 방금? 방금 몇 가지 갔어? 방금 316
와! 방금! 일단 이 톡톡이는요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서 좀 그런데 이거 제가 한 톡톡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310에서 뭐 330 뭐 40까지는 솔직히 좀 오반데 330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진짜 아까 이 형 같아 이 형 차가 느낌이 그림 느낌이 이 형 10개까지야 아 어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장난감 달려볼게요 아 이 차는 뽑기만 하면 파츠 박을 필요가 없네 그냥 레전드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돌아가야 되네. 자 이제 그러면 공방 몇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주인분 차 줘야 돼요